네, 말라리아는 치료법도 예방법도 있고 최근에는 백신까지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말라리아가 여전히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아키니 씨의 언니는 31살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에 걸려 숨졌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임신 5개월이었고 언니와 함께 태아도 숨졌습니다. 2022년 케냐에서 발생한 말라리아는 500만 건으로 12,000명 이상 숨졌습니다. 희생자 대부분은 5세 미만의 어린이와 임산부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예방법도 치료법도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모기장을 배포하고 번식지에 살충제를 살포하지만 발병 속도는 그보다 더 빠릅니다. 공공병원은 치료약이 부족하고 개인 병원은 값이 너무 비쌉니다. 여기에 미신에 의존하는 문화적 분위기까지 겹쳐 박멸이 쉽지 않습니다. Families believe so much in witchcraft. You find somebody is suffering from malaria. The symptoms are glaring, but then a family would think that their child or their kin was bewitched. 그나마 다행인 것은 케냐에 본사를 둔한 제약회사가 지난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항말라리아제 생산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치료제 대부분을 중국과 인도로부터 수입했는데 이제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돼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To increase self-sufficiency on the continent with the stamp of WHO approval, it means that we are also internationally certified again as a quality manufacturer. 일부 지역에서는 말라리아 백신 접종도 시작돼 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라리아는 케냐 공중보건에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 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